모두들 터라입니다. 이제 글로벌 IP라고 해놨잖아요. 이정원은 이제 글로벌 IP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데뷔 못하면 죽는병 걸림이라는 작품이 4일날 5월 4일날 완결됐습니다. 아 완결. 네. 드디어 완결. 웹소설이 완결됐고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그리고 데모쪽은 지난해 카카오페이지 국내 소설 부문 조회수 매출 현대 판타지 장르 랭킹 모두 1위를 기록했다고 해요. 싹 다 1위였죠. 네, 카카오페이지를 뜨겁게 달군 흥행작이자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이 데모 쪽은 방문대라는 인물에 빙의하게 된 주인공이 아이돌로 데뷔하지 않으면 죽는 상태 이상에 걸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정상급 아이돌 테스타에 이제 데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거듭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웹소설이고요. 4.2억 뷰군요. 네. 4억 2천만 뷰입니다. 제가 네. 아까 전에 안 했던 그 저의 근황이 뭐였냐면 처음으로 글로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K-POP 남돌, 남자 아이돌 그룹의 라이브 공연을 보러 갔다 왔어요. 일단 티켓팅 자체가 진짜 어려운 그룹인데 NCT 드림 알석 클로워서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와. 그 티켓을 이제 두 개를 구해가지고 안에 덕질을 돕는다고 갔다 왔어요. 효도하셨네. 그래서 고척돔을 갔다 왔단 네. 말이에요. 와. 고척돔 그렇지. 어떤 느낌이냐면 그럼 알석이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라운드 위에 맞아요. 그러니까 NCT 분들께서 여기 있다가 우리 뒤에 있다가 막 이러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아이돌 그룹의 대형 앙코는 대형 공연은 네. 어느 정도의 스케일과 기술력과 쇼잉인지를 보고 왔어요. 말이 안 되더라고요. 전 당연히 아내의 덕질을 돕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음악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멤버들 이름이나 외우는 정도란 말이죠. 근데 보고 있으면 사람을 그냥 홀려놓는 일종의 종교적 행사처럼 보이거든요. 그쵸. 저도 그 안에서 그쵸, 그쵸. 하나가 되고 어마어마하게 매력적이고 무시무시하게 재밌더라고요. 물론 그 넓은 고척돔 안에 수염난 아저씨 남자는 아마도 나 혼자 했겠지만 모르지. 모르지. 스태프 중에 이렇게 있었겠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서 너무 뽕이 차가지고 네. 무대 퍼포먼스를 하는 아이돌이라는 직업에 대한 뽕이 너무 차올라가지고 다시 데모 쭉을 정주행을 시작했어요. 세 번째 정주행. 근데 제가 정주행을 세 번째로 시작한 지금 이제 이게 엔딩이 나가지고 그쵸. 너무너무 저는 지금 이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이 아이돌 세계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같이 사는 분이 데모 쪽을 진짜 좋아하세요. 그래서 3일 전인가? 5월 딱 들어갔을 때였나? 그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완결각 선 거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데모 쪽 완결각 선 거 같아. 아, 완결각에 섰다? 네. 네. 그래서 완결할 건가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내가 찍어 그랬어요. 에이, 이랬는데 진짜 4월 뒤에 완결났다고 막 우는 거예요. 아... 그걸 보면서 와, 이거는 진짜 이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크길래 그렇죠. 끝났다고 아직 보기도 전이었거든요. 네네네네. 끝났다는 사실만 보고도 우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런 콘텐츠가 있구나. 싶더라고. 보통 그 정도까지 간 콘텐츠들 뭐 전독시, 나혼랩, 화산귀환, 재원왕후, 데모쭉 대략 큰 장르당 하나씩 천장을 뚫어버린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작품들은 소재 자체에 대해서 작가가 입장을 정리해놓은 게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데모쭉을 보고 있으면 아이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아이돌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에 대해 끝까지 파고 들어간 작가님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웹툰도 같이 이제 5월달에 네. 시작했죠. 2부도 그러니까 이게 맞물리는 거예요. 네. 완결을 내고 그 사이에 그 웹툰이 있고 그 사이를 채워줄 게 필요한데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팝업 스토어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이 팝업 스토어가 첫날에 1,000명이 넘게 왔어요. 줄이 엄청 길었다라는 네. 얘기 들었습니다. 입장만 8시간이 걸렸대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건 저는 더 현대의 구조적인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네네네. 더 현대에서 팝업을 하면 첫날에 항상 난리가 나요. 아, 네. 그때 그 포스팅 쓰신 거 봤어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되게 말을 조심하게 되는데 네네네. 마치 BTS나 이런 인물이 실제로 있는 심장이 뛰고 있는 이 사람들을 물론 방문대도 심장이 뛰고 있지만 네. 이 아이돌을 덕질하는 것처럼 이 테스트를 덕질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기에 1,000명이. 그렇죠. 그리고 저랑 같이 사는 분이 아침 7시 반에 그 마지막 날에 팝업스토어 마지막 날에 되게 비장하게 청자켓을 딱 입고 나 갔다 올게 하고 나가셨어요. 네. 7시 반에 나갔거든요. 네네네. 그 2시간 반 전에 간 거예요. 오픈. 네네네. 그죠. 갔는데 8시 10분 15분쯤 도착을 했대요. 네네네. 근데 이미 300명에서 포기. 마지막 날인데 와, 평일이었는데 어마어마하다 진짜.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와 이거는 정말 이 안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면 느낄 수가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시대의 중요한 작품 하나가 완결되는 상황을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수 있다는 것도 네. 영광이고요. 저는 그래서 아내의 덕질을 돕기 위해 같이 공연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쓱
끼와 팔기로 웹소설 최초의 웹소설 작품을 아내에게 권했어요. 데모쯤. 이거를 아이돌을 슥. 좋아한다면 이걸 네. 모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슥 네. 50화까지만 보자. 완결도 났고. 내가 알석 티켓 두 장 구해줬잖아. 근데 50화 안 볼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봐야지. 지금 몇 화까지 보셨나요? 아직 안 들어가. 안 들어갔어요? 아 이거는 이제... 어제 딜을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 솔직히 NCT 드림 앙콘 마지막 콘서트 날 알석 티켓 2장. 이거는 네. 1년짜리지. 그럼요. 네. 아무튼 활자 아이돌이라는 말을 만든 네. 데모 쪽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300명 있다는 걸 보고서 네. 이게 진짜로 대박이긴 했나 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취재를 위해서 쓱 둘러보기만 했거든요. 되게 잘 꾸며놨어요. 근데 제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현장 사진을. 포기하고 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 프레스라고도 안 찍게 해준다 그게 아니라 네. 사람이 많아서 걸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렇죠. 잠깐만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만 하면서 왔는데 백동서 작가님 역시 이 긴 여정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실감이 잘 안 나서 여러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작가가 그러는데 독자는 어떻겠어요 600몇십 화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그렇죠. 기간으로 치면 지금 한 3년? 2년 반 3년 정도 연재가 됐죠 네 맞나? 그럴 겁니다 네 22, 23 꽉 채워서 2년, 2년 반 정도, 2년 반 정도 됐죠. 근데 600화니까 웹소설은 매일 연재니까 굉장히 긴 여정을 걸어오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대단합니다. 그 현장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의 분위기를 제가 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되게 마치 입장줄 콘서트 입장줄 기다리시는 분들 같이 그러니까. 서로 막 얘기하면서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 보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큰세진이요. 문도 선하연이요. 완전히 그냥 네, 대단하더라. 똑같은 거지 정말. 진짜 아이돌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메타버스 아닌가. 네, 맞습니다.